하이쿠 제곤들 안녕, JJ입니다. 요즘에 SNS 광고에서 핸드폰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케이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신박해 보이는 케이블들이 있어서 오늘 전부 사서 이렇게 모아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케이블들은 과연 어떤 신박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JJTV. 자, 첫 번째로 리뷰를 해볼 케이블은 요즘에 이거 광고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맥도도 디스플레이 케이블입니다. 충전 케이블 끝에 액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와트로 충전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성품은 디스플레이 케이블, 설명서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구매해줘서 감사하다 하는 웰컴 카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한 장이 들어있고, 최대 100W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통 스마트폰 충전을 할 때는 100W까지 못 쓰죠.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25W에서 45W 그 정도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노트북 같은 게 있겠죠. 일단은 이걸로 스마트폰을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도 같이 샀는데 이것도 필리 충전이 되는 건데 9V에 2.77A. 그러니까 볼트랑 암페어를 곱하면은 몇 와트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 곱하기 2.77 하면은 25W까지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100W까지 된다고 한들 충전기가 지금 25W짜리를 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25W까지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주고 멀티탭에 장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렛츠고! 오! 오른쪽에 작게 PD라고 불이 들어와 있어요. 파워 딜리버리, 일단 고속 충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25W 충전기이기는 하나 한 20W로 충전이 지금 되고 있다. 이 현상 같은 경우에는 25W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해도 0%에서 30%까지 뭐 요 정도는 빨리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일정 용량이 넘어서면 와트수를 낮춰서 충전을 한단 말이에요. 47분 후에 충전이 완료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삼성의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 아답티브 패스트 차징, 요거는 15W짜리 충전기인데 고속으로 들어가고요. 슈퍼 패스트 차징, 이거는 25W짜리 초고속으로 들어갑니다. 슈퍼 패스트 차징 이거를 꼽아도 아마 비슷할걸요? 자 보세요, 초고속 충전 46분 후에 충전이 완료됩니다. 정품 충전기와 비슷하게 초고속 충전이 되는 건 맞다. 이게 진짜로 20W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전력 테스터를 가지고 왔는데 15.3W 정도 들어가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와트로 충전이 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좋을까? 아, 집에 막 USB 전원 막 굴러다니는 거, 그런 거 꼽아가지고 어떤 게 충전이 더 빠를까 하고선 이렇게 해서 꼽아보는 거지. 10W로 충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삼성 걸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17W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보조 배터리도 이쪽에다가 한번 꼽아보고, 여기는 지금 16W, 옆에다 꼽아보면은 여기도 16W. 아, 이게 둘이 똑같은 거였구나. 사실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몇 볼트 몇 암페어 다 나와 있긴 하거든요. 5볼트에 2.1암페어니까 한 10W. 이렇게 보고서 계산을 하는 게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도움 되는 거 맞겠지? 그 외에도 케이블이 굉장히 튼튼하게 제작이 됐다고 하니까 좋지 않을까요? 그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5A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 다 스마트폰에 사용하면 9V를 전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A까지밖에 안 되지만 얘는 2.77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25W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얘는 반면에 15W에서 끝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충전기를 어떤 거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녀석이 5A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일반적인 케이블 라고 다르게 굉장히 빳빳하고 튼튼한 건 사실이니까 튼튼한 초고속 케이블을 하나 샀다 생각하고 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케이블입니다. 언제까지 오래 써가지고 그 델랑델랑 거려가지고 케이블 막 끊어지고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서 삽니까? 이런 케이블이 나왔는데 바로 잘라서 쓰는 좀비 케이블.
아이폰 쓰시는 분들 케이블 달랑달랑해서 하나씩 해먹으신 경험들 많으시죠? 저도 얼마 전까지 카메라를 소니 거를 사용했지만 HDMI 미니 그것도 꼽아서 계속 모니터 하려고 쓰다 보면 달랑달랑거려가지고 자꾸 해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HDMI 미니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단선이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잘라가지고 다시 연결하면 돼. 아니 이게 뭔 소리냐?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정품 충전기에다가 딱 꼽아서 자 갤럭시 폴드 3를 도킹. 얘가 고속 충전까지는 지원을 안 하는 케이블인 것 같거든요. 8.82W 정도 충전이 됩니다. 저는 이 케이블이 잘랐다가 다시 붙여서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로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단선이 됐다고 칩시다. 오! 어떻게 케이블 사야 돼? 아니 이거는 여기를 열어서 얘를 쏙 빼주고 싹둑 잘 잘라주고 이 케이블을 다시 꼽아주는 거예요. 끝까지 잘 밀어놓고 딱 뚜껑을 닫듯이 딱 닫아줍니다. 충전을 이렇게 연결을 해도 왜 안 되지? 보면은 이 고무로 된 거 안쪽에 전선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자르면 안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밖으로 돌출이 돼 있게끔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꼽아주면 응. 피복을 조금 더 도려내주고 다시 꼽아. 이번엔 되라. 꼽으면 응. 뭐야 이거. 한 번 더 다시 잘라보겠습니다. 된다! 한 번에 성공하진 않았지만 이 케이블을 잘랐다 붙였다 잘랐다 붙였다 여러 번 해보면은 요령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케이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 거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냥 저렴한 거를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얘는 고속 충전까지는 지원을 안 하는 케이블이고요.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커팅 케이블, 좀비 케이블, 리자드 케이블, 왜 도마뱀들 막 꼬리 싹둑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 잡히면. 고속 충전이 되는 케이블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한 번씩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이런 막 이런 새로운 막 케이블 말고 정품 케이블을 좀 오래 쓰고 싶어. 그런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특이한 디자인의 물건들을 모아와서 막 리뷰를 했던 그런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 케이블 보호캡이 있었어요. 얘를 단선이 되는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놓고 쓰면은 케이블을 보다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동물을 여기다 이렇게 꼽아놓은 게 귀엽기도 하고 가격도 뭐 몇 백 원 안 했거든요. 얼마나 귀여워요. 이거 하마인데 단선 때문에 케이블을 자주 바꾸시거나 뭐 테이프 갖다 감아놓거나 이런 분들은 뭐 좀비 케이블도 물론 괜찮은 방법입니다만 요거를 하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자 이번 케이블은 여러분들께서 인스타그램 광고나 마트나 그런 곳에서 판매를 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그네틱 케이블입니다. 광고를 보고 그냥 제가 쓰려고 구매를 해둔 거라 리뷰를 하려고 구매를 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케이블들은 어떤 점이 좋냐? 일반적인 케이블에 비해서 깔끔하게 보관을 하고 깔끔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서 이렇게 놓는 거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얘는 자석이 케이블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보조배터리에다가 이렇게 끼웠어. 끄트머리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톡톡톡톡톡 필요한 만큼 빼서 휴대폰을 이렇게 충전이 안 되니? 케이블과 충전기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나요? 아무튼 충전 중 정품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돌리면 잘 될 때가 있어. 지금 메시지 안 뜹니다. 고속 충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방에다가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촥! 촥! 자석을 붙이는 거죠.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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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케이블 선정리가 편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옛날에 사둔 거기 때문에 고속 충전이 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사가지고 안 되는 걸 산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마그네틱 케이블 찾아보시면은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케이블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산 요 녀석은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머리 부분도 자석으로 돼 있어요.
C타입을 끼냐 라이트닝 케이블이라 그러나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도 딱딱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고에서 옛날에 봤을 때는 얘를 빼놓더라고. 충전할 때는 그냥 또 꼽아. 오. 근데 고속 충전은 아님. 아, 이건 약간 케이블이라기보다 좀 장난감 갖고 노는 것 같은데? 얘를 뺐다가 얘로 다시 붙여도 오. 그리고서 충전 끝났어. 그럼 또 이렇게 떼버려. 이렇게 사용을 하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여기 자석이 붙어있는 요거를 계속 핸드폰에다 끼워넣는다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미는 있네요. 또 이런 것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둘 수 있다. 일반 케이블로 하면은 당연히 뭔가 이렇게 정돈이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나죠. 이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냉장고에다가 틱. 어? 케이블이 어딨지? 찾아요. 와, 냉장고 옆에 붙어 있었지? 이러고 찾아. 자석이기 때문에 세부치 같은 거에다가 붙여서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아. 아, 이거 여러분 냉장고 바꿨어. 냉장고가 진짜로 삼성의 비스포크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맨날 동영상에서 비스포크 비스포크 노래를 불렀더니 우리 장모님이 사주셨어. 장모님 최고? 아무튼 굳이 이것까지 쓰지 않고 전선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또 이런 케이블도 있더라고요. 다이소에 가면은 아예 릴타입 데이터 충전 케이블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당겨서 필요한 길이만큼 늘려서 이렇게 충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쓴 뒤에는 살짝 당겨서 탁 놔주면은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정리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분은 이런 릴타입 케이블을 쓰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그리고 이런 릴타입 케이블보다 나는 정품 케이블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어폰 줄감께 치면은 이런 거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게 삼성 정품 케이블인데 가운데를 찾아서 맞춰서 끼워줘요. 그 다음에 버퍼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케이블이 말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이즈로 휴대를 하고 다니다가 써야겠다 그러면 살짝 늘려서 필요한 만큼 길이를 조절해서 쓰고 다시 감아주면 돼. 사실 불편하죠? 요게 좀 더 편하게 나온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어폰 자동 줄감께 그렇게 검색하면은 많이 나오는데 보통 가격이 한 5,000원에서 6,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얘는 자동이에요. 줄자와 같은 원리로 안에 릴이 내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안쪽에 빨간색 트리거 같은 게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을 빨간색 트리거 부분에다가 걸어서 땡겨. 그 다음에 놓으면은 짜라란. 정품 케이블을 사용하면서도 간편하게 줄을 보관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근데 어느 정도 말려있는 케이블이 아니면 좀 뻣뻣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몇 번 이렇게 감아줘야 돼. 케이블이 조금 돌돌 말린 형태로 고정이 되고 난 뒤에는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간다. 스킬이 생기면은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은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아이디어가 가미된 케이블이 아니고요 케이블들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홀더입니다. 마그네틱 케이블 홀더. 이런 케이블들을 책상 위에서 사용을 하거나 침실에서 머리맡 위에서 사용을 할 때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리뷰들이 많아요. 무거운 케이블은 떨어진다. 스티커로 붙여놨는데 자석이 밖으로 튀어나온대요. 리뷰부터 보고 살걸. 일단은 보면은 요 옆에 나 있는 홈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어딘가에다가 붙여놓고 띡. 일단 요렇게만 했을 때는 괜찮거든요. 요 정도는 버티는 것 같은데? 진짜 사용하듯이 책상 옆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보면은 뒤쪽에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스티커라서 요 씰을 떼주면은 젤 타입으로 된 끈끈이 같은 거 띡 붙여주면 케이블들을 이렇게 띡띡띡 붙여서 보관하고 되게 깔끔하고 간편하고 좋은데? 아무래도 이게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툭 쳤어. 그럼 이게 다 떨어져. 힘이 그렇게 센 게 아니다 보니까 쉽게 떼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인데 뭔가 잘못해서 그냥 툭 치곤 어이구. 요거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거 광고할 때 막 차량 같은 데다 붙여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는 움직이면서 흔들리잖아요. 그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을 건데 그 흔들림에도 얘가 버텨줄 것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어. 띵 한번 하고 거기 끄익 한번 하고
덜컹덜컹 계속 움직임이 반복되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밀려가지고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케이블이 가벼운 게 아니고 무거운 걸 쓴다면은 뚝뚝 잘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다만 이것도 제품 회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성이 센 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차량용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상 위에다가 핸드폰을 충전한다 그러면 얘만 이렇게 쏙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해서 이러면 또 그냥 얘를 통째로 떼서 이런 식으로 충전을 꼽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워낙에 제가 안 좋은 리뷰들을 많이 봤어서 왜 그런지 지금 잠깐 분석을 해봤고 조심조심 잘 사용한다면은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더 짱짱해. 그냥 쇠붙이 같은 거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기저기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케이블들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케이블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추가돼서 신기했던 제품들도 있었고 각각의 용도에 맞게 이런저런 케이블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고요. 뭘 리뷰만 한번 하고 나면은 부자가 돼. 다른 의미로 케이블들은 앞으로 제가 평생토록 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고 핫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분들 안녕히 계시게.